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정상회담을 엽니다. 조금 전인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 막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정상회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북한, 그리고 백신, 또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이 자동차와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여부인데요. 이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경해서 북한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도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인 싱가포르 합의 계승의 명기 쟁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여부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갔습니다. 바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죠. 참석자들을 보면 한국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김기난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은 현대차 사장 등이 초청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인텔과 퀄컴, 포드의 경영진들이 참석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 투자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저희 굿머니에서도 여기서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백신 여부이죠. 단기적으로는 백신을 지원받든 아니면 구매해놓은 걸 미리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미국이 코로나 백신 8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랑 나누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될지가 관건일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기술 이전 연장 계약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중심국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호텔에서 보낸 뒤에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출국 전에 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서 수월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출국을 한 만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고 또 현지 시각으로 21일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을 해보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22일에는 SK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방문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주들이 좀 주춤했던 만큼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역시 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굿머니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희 이 굿머니에서 웬만해서는 이 비트코인 얘기를 좀 자제해 왔었는데 이제는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만에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도지코인도 10%대 급락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 매매, 중개 모두 처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신규로 투자하는 자산에는 급격한 출렁임이 있기 마련이다. 길게 봤을 때는 큰 영향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규제가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의 추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기차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SK이노베이션과 포드가 배터리 셀 공장에 대한 조인트 벤처 MOU를 발표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간밤에 외신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역시 우리 시장 어떤 영향 미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이슈도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최대의 변수는 바로 IPO입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현대 엔지니어링, 카카오페이,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대역급 IPO의 명단입니다.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IPO에 쏠릴 전망인데 이들이 주식시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증시 전반에 주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후유증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유동성이 될지 역시 고민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의도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결할 분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한상진 PB입니다. 안녕하세요, PB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항공주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18일 시장은 그 미국과 유럽 경기 회복 기대 속에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1%대 오름세를 좀 마감을 하였는데요. 시장은 경기 민감주 및 원자재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 업종들이 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경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해서 실적을 이끌어낼 종목과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좀 주목한 부분은 화물 운임 쪽입니다. 우선 코로나의 역설로 경기가 살아가는 속도에 비해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항로 지수인 SCFI는 14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해상 운임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해상 운임에 대한 운임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HMM을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요. 특히 HMM은 흠슬러라고 불릴 정도로 저점 대비 그 20배가 오를 정도로 관심이 많은 종목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제는 항공 화물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항공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항공 화물 운임 지수인 TAC 지수의 홍콩 북미 노선 항공 화물 운임은 1kg당 $8.4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원보다 49% 이상 높은 동시에 지난해 최고가 $7.73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해상 화물 운임이 상승하면서 항공 화물이 증가하는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상승에 따라서 해상 대신 항공 운송을 선택하는 사례가 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가 경기 회복 영향으로 화물 수요는 꾸준한 상태인데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등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 화물 사업 호조에 힘입어 좀 흑자 성적표를 좀 거두었는데요. 물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여객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화물 산업에서 관련된 부정적 요인을 좀 메꾸었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화물 수송량은 주요 노선 중심으로 29.2% 정도가 증가를 하였는데요. 관련 종목에서 저는 대한항공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기가 부재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관련하여 이번 1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기가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달 항공 운송량 28%, 아시아나항공이 6.5%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개선한 것에 비해 저비용 항공사들은 유동성 확보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이나 그마저도 큰 대책이 없어서 항공 산업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코로나 회복으로 인한 여행 수요 회복을 기다리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반면 대한항공은 1분기 화물 산업 매출액은 1조 3,530억으로 2배 이상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화물 부문 소조를 통해 관련 흑자 기조도 확인을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여객 수요도 연말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 증자나 자산 매각, 그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와 재무 안전성 개선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대한항공은 중거리용 여객기까지 장거리 화물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화물 대란에 따른 수혜도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호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꼽고 계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5월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예. 가장 부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부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된 이후에 크게 그 오른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 이제 화물 관련된 운임 지수가 이제 뒷받침이 되고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보이면서 이제 지금 또 오늘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미국 쪽으로 방문을 하면서 관련된 백신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여객에 대한 수요도 이제부터 관심이 좀 많아질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서 한 번 더 리레이팅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뭐 역사적 고점이 한 8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호재라면? 네. 뭐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할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지켜보면 크게 가격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까지 좀 지속적으로 여객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치면 내재되어져 있던 여행 수요들이 폭발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힘이 있게 그 여행 항공기 관련된 산업들도 쭉 주가가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이런 미국에서 두 정상들의 만남이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PB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